원래 이제 올해는 엄마가 몸으로 내가 세 번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러거든. 응? 그래야지 하나하나 올해. 그래서 이 운을 볼때 정월에 보든지 동짓달에 보든지 1년 운세를 볼때 움직여서, 그리고 지금 어디 이게 촛불 발언이든지 뭘 해주는 데가 있어? 그런 걸로 응? 근데 그분은 착하기는 하셔. 되게 성심성의 거는 해준대. 응? 그러실 거예요. 악은 없어. 무당들도 돈 벌어먹는 무당들도 있고, 돈을 줘가면서 빌어준 사람도 있고. 응? 근데 그 때가 있거든, 이렇게. 근데 엄마가 힘드니까 뭔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 어려우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응? 근데 엄마도 믿음이 강하진 않아. 응? 진짜 진실하게 막 믿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나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거 올해인데 또 7월 달 고비를 좀잘 넘겨야 돼. 아, 음력으로요? 음력으로 양력으로, 7월 달에. 음력으로. 응? 한번더 고비가 있단 말이야. 꼼짝 말고 응? 응? 이게 있어야지. 꼼짝 말고 있는다고 지금 봐봐. 그 다리가 다칠 달이요? 응? 아, 그때 그분이 초상집 가지 말라 그랬었는데. 응? 갔다 왔잖아. 응? 그러니까 뭐라도 표적은 주는 거야. 내가 올해 내가 올해 그렇게 세 번의 고비를 있단 말이야. 있는데 내가 말을 안 듣고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고, 올해는 오늘 이달은 나가지 마요. 떼자, 너 7월 달에 조심해요 했을 때는 이유가, 근데 안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표적은 준단 말이야. 이게 크게 다칠 걸 작게 다치고. 그나마 내가 빌어놓고 움직였으니까 너무 그 정도야. 응? 그러지 않으면 또 친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하고 움직여놔야지. 그래야지 큰 탈은 없어. 응? 그리고 올해 뭔가 문서 잡고 싶은 건 없어? 마음은 항상 있는데, 응? 그게 뭐제 마음대로 되나요? 올해는 구시월 가면 운은 있어. 응? 9시월. 내가 준비를 하고 뭔가 내자 무리를 해야지 뭐가 갈수 있지. 그냥은 못 가. 그거 제가 그걸 못해요. 편한 게 좋아가지고. 응. 근데 마을로는 나도 돈도 남들처럼 좀 편하게 벌고 싶고, 나도 좀 쉬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근데 사주가 내가잖아. 뭔가 추진력 있고 움직여야지 뭐 돈을 버는 거 아니야. 근데 막연하게 가고 싶어. 좋은 데 있으면 가. 근데 엄마는 뭐야? 내 금전을 내가 재본단 말. 내가 이돈 갖다 갔을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니까 내가 더 줘야 되고.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그래, 운이 닿을 때 있고, 운이 비켜갈 때도 있고, 운이 왔을 때 내가 잡아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인간이, 이거 잡으면 나 힘들 텐데. 이거 잡으면 어디.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진취적인 사람이 있어요. 멀리 보고 움직이는 사람. 당장은 힘들어도. 그래야지 돈을 벌수 있는 거야. 내가 있잖아. 엄마는 돈은 모으긴 모아. 응? 근데 이러잖아. 사람이 평생 모아서 1억 모으기 쉽겠어? 그냥 직장 생활해갖고. 애들 가르치고 움직이고 쉽지가 않거든 솔직히. 응? 그나마 아직까지도 지금 원래 이제 부동산 기업 죽었다가 이제 또 살아난단 말이야. 근데 또 살아나면 못사더못사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고 움직이는 게 좋고. 그리고 음력 5월 달에는 사람들하고 말 조심은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구설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엄마가 말을 톡쏠 때가 있어, 이렇게. 나는 악은 없어, 엄마가. 근데 나는 할 말은 해야 되거든, 탁. 안 그래요? 저할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조심은 하고 넘어가야지. 5월달엔 말조심, 7월달엔 몸조심. 그래서 요게 올해 9시월 달에는 내가 운이 들은 거야. 문서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라. 근데 또 엄마는 그 앞에 가서 또돈 생각을 하겠지. 없으니까. 근데 갈라면 못 가겠어. 제가 욕심이 많은가요? 욕심?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또 없다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가 되잖아. 이 뭔가를 움직일 때 뭔가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를 문서 말고 또 다른 거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어? 짐 말고? 아버지가 준거 쬐끔 땀 응. 누구랑 나눠져 있는 거야, 이게? 동생들하고 같이 상속받은 거? 이거 묶어놨어? 예. 응? 몰라, 이거는 될수 있으면 당분간은 건들지 마라, 안 자꾸 그래. 건드려요. 응. 왜냐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리고 원래 둘째가 누구야? 맞네? 저희 형제 둘째요. 둘째는 저 어렸을 때 죽었고 이제 셋째가 그러니까. 둘째가 된 거죠. 남동생. 둘째가, 어? 원래 얘가 3, 4살 때 저거 됐어? 아니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그거 말고 또 3살, 4살 때또 누가 죽은 애기 있었어? 기억으로는 없는데, 응? 제 기억으로는. 몰라. 3살, 4살하고, 응? 그리고 학교 얼만간 애하고, 학교 다닐 때 등교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밑에 동생, 여동생. 그거밖에는 제가 몰라. 기억이 둘이 들어오더라고, 엄마 따라서. 응? 모르겠어요. 한 명은 모르겠어요. 몰라, 기억이 없어요. 애기 때 저렇게 가나하고, 또 하나는, 응? 몰라, 둘째라고 그래갖고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거를 누가 잘 안, 이거 길을 잘안 열어줬단 말이야, 애기를. 아주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누굴 보면 부러워하겠어? 뭐 제가 이렇게 그닥 편한 인생도 아닌데 뭐 부러울까? 아니지, 본인 자식들이 움직이는 본인 애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걔네들이 부러운 거야. 동생인데 왜내 자식이 부럽지? 엄마 사주에는 조상을 업고 있고 빌어야 될 사주란 말이야. 사주 팔자가. 그러니까 내잖아. 나는 죽었잖아, 어쨌든. 명을 못 하고. 그죠? 근데 왜 나한테 오냐고? 동생이 근데 아기는 생각이 전혀 안 몰라. 나는데 몰라. 그 엄마 넷에 온,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오는 거야. 두세 살밖에 안 됐어. 이렇게 아장아장. 그리고 둘째라고 들어오더라고. 이거는 잘 걷어주고 움직여줘야 내 집안에 자식들이 편한 거야. 응? 그게 이게 벌이야, 본인 누가? 부모가. 그래서 얘기는 해드리는 거야. 여기 왔으니까. 보이니까 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응? 근데 누가 자기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러면 그 애기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부럽단 말이야. 왜 나는 못하고 갔는데? 그래서 애들이 제일 한이 많은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애기 죽었다는 얘기 안 했어? 그 얘기는 저 처음 응, 듣는 것 그거 말고. 저렇게 초등학교 애기 죽었다는 말, 나는 둘째라고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런 얘기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아까 엄마 뒤따라서 울면서 들어와서 둘째라고 하길래. 초등학교? 둘째라고 내가 처음에 했잖아. 둘째라고 들어온다고. 엄마 내 둘째가 누구야? 내가 물어봤잖아. 응? 제가 아는 둘째는 초등학교고, 아기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애기도 있고 본인 둘째라고 들어왔다고 내가 했잖아. 저 둘째? 본인네 둘째, 죽은 애가 둘째잖아. 예. 응? 그걸 누가 풀어준 길을 갈라서 잘그 애기를 풀어준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한지니까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수가 안 좋으면 어때? 애기들은 발을 건단 말이야. 응? 어깨에 매달리고. 그럼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묵직하고. 보면 엄마도 여기 혈이 막혔단 말이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지럽다 하면 한 번씩 두통이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알아야 나중엔 괜찮은 거야. 그리고 엄마네는 잘 내잖아. 잘 빌어서 원래 누가 하는 우리네 차는 이렇게 잘 풀어먹든지 진짜 공을 들여서 자꾸 눌러주든지. 그게 어디서 와? 친정 엄마 쪽에서 저렇게 들어오는 거야. 뭐가? 신이라고. 근데 그거를 잘못 풀면 내가 자기가 소중한 걸 뺏기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걸잘 알아두라고. 알아두고 움직이라고. 그래야지 몰라. 땅이 있는 거 몰라. 형제들 땅이라고 있는 거는 몰라. 웬만하면 4, 5년이든 건들지 말래, 그쪽은. 응? 건드릴 필요가 아직은 없었지.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런가요? 쬐끔인데. 응. 그러니까 쬐끔 있는 게 그러잖아. 그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응?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 그리고 부모님 제사를 누가 모셔? 이제 큰아들이 하겠죠. 하겠죠요? 하죠. 응? 당연히 응. 해야죠. 같이 참석해요, 다들? 저는 못 가고 나머지는 거의 참석을 근데 하고 아들만 참석 거의 하죠. 딸은 아버지 때만 이제 어쩌다가 막내가 가고 저는 멀다고 못 그래도 부모 제사는 가야지. 좀 찔리긴 하더라고요. 응? 그래도 몰라. 부모 다른 건 둘째쳐도 내 부모 제사는 가라 그래. 응? 근데 아버님 제 묘를 어디다 모셔놓은 거야? 응? 집에서 가까워요. 약간 텃밭 위에 이렇게. 텃밭도 있어요. 응. 아니 그렇게 이렇게 뒤에 가면 그렇게 조금 얕은 산에 이렇게 계신 게 하얗다. 아버지야? 동네니까. 응? 근데 왜이 한쪽에 이렇게 그늘졌어? 여기가 집도 있는데 완전 그늘은 아닐 건데. 몰라, 한쪽이 이렇게 그늘이진단 말이야, 저렇게. 응? 그래서 물론 높지도 않고. 높진 않죠. 옛날엔 높았는데 다 깎아서 집들을 졌으니까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땐 산이었는데 그치. 지금은 이제 집들을 지니까 얕은 산이 돼버린 어렸으니까 커 보일 수도 있지. 거죠. 그렇죠. 그게 땅 쬐끔 엄마가 해가지고 거기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모신 근데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합장을 이렇게 같이 모셨어? 거예요. 별로 안 친하셔가지고 응. 따로따로. 그 바로 고기잖아. 원래는 저분들은 합장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파서도 가치는 묻어두지 마셔. 그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동생이 거기다 계속 동네니까 언젠가는 없애지 않을까 싶기도 그러잖아. 없애도 불리래 노래. 응? 그래놔야지 괜찮아. 그리고 큰애가 지금 몇 살이야? 응? 32이요. 얘는 근데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받은 적이 있어? 이렇게? 최근이 됐든? 저는 크게 기억나는 건 없는데 지 나름대로는 있겠죠.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심한 응. 거는 없고. 왜냐면 쟤는 혼자 가슴앓이 한단 말이야. 얘기 안 해요. 응? 얘기 잘안 하지. 혼자. 그래서 저런 애들은 잘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해줘야 돼. 이제 뭐 제가 가끔 같이 이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는데 심하게 받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걔는 몰라 누가 툭 자기한테 뭐라 가면 그게 남아 있어 여기에. 성격이 좀 까칠해서 못됐어요. 못되진 않았지. 어떻게 못됐다고 그래? 성격이 좀 까칠하지. 응? 엉뚱한 소리 자기가 탁 뱉으면, 근데 남들은 이걸 털어, 그냥. 근데 얘는 그걸 콕 누르고 있어.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이건 쟤 고쳐야 돼. 성격은 하여튼간 별로 좋진 않은 것 응? 근데 어째 몸만 봐도 많이 닮았어. 같아요. 저도요? 응. 저는 털어버리는데 응? 아닌가? 전 욕하고 털어버리는데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저요?
엄마는 몰랐어. 남들처럼 그렇게 진짜 막 진짜 굴곡이 진짜 심해서 진짜 힘들게 산 거는 아니야. 내자 나름대로 다 힘들지. 여기서 사례자들 보는 것 외에는 그리고 엄마는 어째 둘러보면 모르겠다. 자꾸 여기 집에서는 누구누구 같이 사시는 거예요? 신랑 그거 저하고 두 분? 근데 왜두 부부는 왜 이렇게 평행선이야? 응? 별로 응? 안 친한가?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아빠랑 얘기하면 안 답답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멀어진다고 생각 안 하는가? 생각은 하지만 싸우기 힘드니까. 많이 싸웠잖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았죠, 그래도. 응? 싸우긴 싸워도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안 싸웠죠. 아, 뭘 집어던져 싸우는 건가? 그런가? 아, 근데 싸우면 서로 상처만 남으니까. 근데 서로서로 이제 몰라. 엄마 아빠는 그냥 평행선이야, 이렇게. 끝까지 평행선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그걸 너무 많이 서로를 저려놓으니까 자꾸 이게 그냥 중립을 지키자고 서로가 그 움직이니까 힘들어. 그래서 엄마 아빠 남들은 그래도 지금 보면 다시 신혼인 사람들도 많아. 신혼이나 뭐 평행선이 어떻게 붙을 수 있겠어요? 그게. 노력을 안 하잖아, 노력을. 아니 뭐 저만 노력하면 되나요? 아니, 서로 노력을 해야지. 응? 예, 저는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억울해요, 그래서? 뭐 억울은 하지만 포기했죠. 왜냐면 뭐 결혼해서 그래도 신랑하고 같이 살면 좀 신랑한테 뭐좀 보호도 받고 뭐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보호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힘들지 나도 내가 무슨 회산도 아니고 저도 벅차지.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참고 있는 거지. 거기다 대고 뭐 이쁜 마음이 생기면 생기지. 제가 못된 건가? 제가 못된 거지. 못된 건 아닌데 엄마가 맞는 걸 바라진 않아. 그거 진짜 아빠가 막 진짜 남들처럼 뭐 사기치고 다니진 않아. 응? 사기를 당하면 당하지. 그러니까 힘들죠, 응? 제가. 왜? 이쁘게 없으니까. 그러면 와이프 말을 들어야지 왜안 들어?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저를 힘들게 하잖아. 사람이 다 달라요.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든지. 척은 하지. 근데 결론은 아니잖아요. 고집이. 고집이 죄가 센게 아니라 그쪽이 세잖아요. 제 맘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소리만 크지. 근데 남들 보면 엄마가 잘못하는 걸 보여. 그러니까 그냥 제가 조용히 하고 살아야지. 뭐 인내하고 참아야지. 이 다음에 가면 어떻게 좀 그게 좀 도움이 어쨌든 엄마는 몰라. 내가 먹고 내가 쓰는 사주야. 누구한테 도움받지는 못해. 될까요? 네. 그리고 도움을 받지를 않아, 솔직히. 그 자존심이 엄마도 강하단 자존심도 강하지만 뭐 누가 주질 않으니까 말이야. 주질 않으니까 혼자 스스로 개척하려니까 힘든 거고 그래도 어쨌든 몰라. 아빠는 엄마 말대로 아빠는 사고만 안 치면 돼. 꽤 이제 사고 칠라 그러는 거 제가 막다가 막으면서 싸우는 거죠 뭐 다른 거 있어요 근데 항상 아빠는, 원래 아빠는 사업하면 안 돼. 근데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사업은 얘기를. 그놈의 사업을 주관하고 맨날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없어, 솔직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쪽은 제가 볼 때는 돈이 안 따르는 것 같은데 맨날 요행을 바라는 것 같아서. 만회하려고. 근데 그게 되냐고요. 노력을 안 그냥 기가 팔랑귀라.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거저 내가 맨날 거저가 어디 있어. 다 대가가 있는 거.
근데 말린다고 말려졌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요새도 아주 우라통이 터져 죽겠구만. 몰라, 올해는 또뭘 벌린대. 아, 못살것 같아요. 벌려면 이제는. 근데 잘 막아놔야지. 지금, 몰라. 올해는 천하 없어서 뭐 하면 안 된대. 안 그냥 되죠. 쉬는 게 도움 되는 거야.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줘. 저는 그냥 먹고 있는 살고 있어요. 먹고는 사는 애잖아. 엄마 혼자 있으면 먹고 사는 애는 진짜 없어. 그럼 됐지 뭐. 응? 근데 파리가 많아서 내걸 자꾸 뺏어가니까 문제지. 그거야 뭐. 능력이 있으니까 뺏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아무 답이 답은 엄마 도일전 사는 게 딱이야.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끌탕하면은 제가 근데 엄마는 진짜 알아둬야 될 거는 잘 그냥 내가 저런 것들도 한 번씩은 잘 풀어서 길을 잘 갈라줘야 돼. 네, 이제 제가 우리 신랑 이제 그 동생들을 어쩌면 거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잘못하면 올해 뭘 하나 일을 벌린다니까. 아니 이제 뭐 그걸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엄마 그거 다 받아들이면 엄마 속병 나서 못 살걸.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근데 진짜 이거는 그냥 눈 감는 게 좋아요. 근데 엄마 성격상 눈못 감어. 그것도 뭐 뻔해 그것도 뭐 내가 돈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그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들을까 말까야. 뭐 좋은 소리는 안 들어도 괜찮은데 저한테 피해만 없어. 올해는 모르겠어요. 일안 벌리고 안 움직이면 조금 나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몸 관리 잘해야 돼. 한번더 있으면 이제 내가 몸이 재산인데. 큰일이네. 그리고 갑상선 검사해봤어? 2년에 한 번씩 제가 종합검진은 서울에서 받아서 내가 잠깐씩 한 번씩 오른다는 소리 안 해? 그거 얘기는 없던데요. 그거하고 위 관리는 잘해야 돼. 제가 이제 몸이 재산이니까 일단 뭐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거는 좀 투자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작년이니까 언제 하도 건강이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검사 받아요. 2년에 한 번씩. 잘 관리 잘하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일단. 스트레스는 안 받으려고 노력을 엄청 하죠. 그래서 욕을 많이 하죠. 그런 거 말고 좀 여가 생활을 그것도 되게 많이 노력해요. 즐겨. 내가 나한테 즐거움을 줘야 돼, 자꾸. 성격이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편한 성격이긴 한가 봐요. 금방 이렇게 뒤집어서 편하게 가긴 가요. 근데 엄마도 가기는 가는데 보면 승질이 또 우라통이 터지잖아. 욕하면 또 욕한 번 해도 또 뒤에 가면 웃고. 욕쟁이 되겠어 그러다가 이제 왠지 뭐 나이가 욕해도 될 나이 아닌가. 올해는 엄마 들어오니까 몸 관리 잘하시고 이거 내거 먼저 잘 신경 써서 움직여. 그리고 기회 되면 몰라 한번더 어디다 조그마한 가도 뭘 해서 열어놓으면 나쁘지 않아. 직업 전환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이건데. 근데 저는 그 정도면 엄마 못 버는 돈 아니에요. 나가서 뭐 해서 돈 벌어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 잘 하셔. 5월달, 7월달 잘 써놔야 되거든요. 아, 까먹어요. 까먹어서 이 모양 난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